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 본격 운영을 시작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은 국토부가 개발 중인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과기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만든 시스템으로 확진자 동선 파악 등 다양한 통계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 이번 시스템을 운영 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정하는 허용 범위 내에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고 보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에는 환자들의 이동 동선 파악 그리고 그 환자들의 발생 지역에 대한 것들이 분석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번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속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서 역학조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이동 동선 등을 분석하다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안성이 적용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사용이 완료된 뒤에는 파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은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의 경우에도 현재 기본 데이터에 대한 정제와 기본 분석 기능만 제공되고 있고 더 많은 기능들이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적인 문제로 많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역학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데이터 허브 기술은 이러한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 에너지, 환경 등등에도 고루고루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스마트시티 기술은 바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이터 관련한 부분은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혹은 다양한 해킹으로부터 저희가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같이 추가적으로 가미가 돼야 되겠지만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를 앞장설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